손기술을 잘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예. 자, 지금 잡는 스타일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 기술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잡아야 되죠. 자, 서로가 팔 쪽을 잡고 있고 이제 가슴 밑을 잡고 있는 윤현지입니다. 아, 베네디 치기죠? 절반. 네. 거쳐가 선언됩니다. 아, 지금 오, 네, 누우면서 매치기 기술 중에서 가장 그 화려하다고 하는 이제 베네디 치기였는데요. 네. 절반을 획득했고. 자, 이다빈 선수는 절반을 내준 상태에서 지도까지 하나 받게 됐습니다. 네, 그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경기를 펼쳐라는 지도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예. 자, 계속 지금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흰색 도복의 윤현지 선수예요. 예. 기세가 상당한 윤현지입니다. 네, 지금 절반 하나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선수들은 보면 절반 하나를 앞서고 있으면 상대가 밀고 들어올 때 그때 이제 허점을 이제 노려서 이제 공격을 펼칩니다만 윤현지 선수는 그렇지 않고 좀 적극적인 경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자, 이다미 선수도 좀 공격적인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자, 절반으로 지나 한 판으로 지나 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예. 후회 없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기술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 기술 완전히 틀어잡고 있는 윤현지입니다. 그처가 선언됐습니다. 네, 윤 선수 아주 그 손기술을 잘 구사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이다미 선수의 어떤 상체를 확실히 부여잡고 또다시 한번 그 지도 하나를 유도해내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다빈 선수가 이제 지도 두 개를 받게 됐습니다. 윤현지 선수에게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됐고요. 좀 이 청색 도복의 이다빈 선수가 좀 자신감 있는 그런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예. 약간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본인이 좋아하는 자세로 잡고서 한번 본인의 주특기 기술을 그려줘야죠. 자, 윤현지 선수는 이제 급하게 달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이제 지도 두 개에다가 절반 하나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지도 받으면 뭐 윤현지 선수가 승리를 거두니까요. 네, 그것을 워낙 지금 이 윤지 선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무리하게 지금 공격을 하지 않고 있죠. 자, 이다빈 선수가 좀 어딘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윤현지 선수가 잡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모두걸기 식으로 이제 이다빈 선수의 이제 오른발 쪽을 쳤는데 자, 결국 지도가 주어지면서 네. 윤현지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여자 78kg 이하 지급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이다빈 선수가 지금 장애로 의도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지도를 하나 받으면서 지도 3개로 지도패가 되겠습니다.